2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가자동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 주유소로 돌진했습니다. 이 사고로 행인인 30대 여성 B씨가 차량에 치이면서 다쳤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A씨 차량은 도로에서 후진하면서 B씨를 먼저 친 뒤 주유소 펜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경상으로 분류됐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